와 뭐야 야 미쳤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는 원신과 붕괴 시리즈를 만들었던 호요버스사의 최신작 로그라이트류 게임 젠레스 존제로입니다. 나 얘네 회사의 게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광고를 못 받아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젠레스 존제로는 3차 베타 테스터로 제가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려고 하는데 스토리를 전부 다 담으려고 하면은 영상의 길이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스토리는 최대한 스킵을 하고 이것이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 영상 위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죠. 스타트! 오! 연출 좋은데? 일단 튜토리얼 간단하게 즐겨봅시다. 베테리얼이야.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우클릭이 회피네요? 대시? 좌클릭. 오. 쉬프트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공격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에너지가 충분할 때 특수 스킬이 강화 특수 스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2. 오! 오케이. 와, 오, 오. 콤보가 나가는데, 막? 야! 야 타격감 미쳤는데? 야, 근데 캐릭터 디자인 다 미쳤네? 지속적으로 공격해 그로기 수치를 누적하면 적이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특수 스킬이 그로기 상태의 적에게 명중하면 콤보 스킬이 발동됩니다. 오. 멍때리. 오. 선택하세요. 와. 아 이거 손맛이 죽여줘요. 파티 내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존재할 경우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래. 우클릭으로 다른 캐릭터 변환. 오! 빨리 하라고. 아, 너무 화려하다. 진짜 좋다. 와 뭐야 야 미쳤어. 캐릭터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시 데시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데시벨이야? 그게 뭔데? 데시벨 레벨 달성 시 Q를 누르면 궁극기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격파한다. 오! 와. 아, 이거 딱 봐도 알겠지만, 손맛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와, 어이 뭐야? 약간 네임드가 에테르화 되면은 이렇게 네임드 몬스터로 나오나 봐. 어, 잡몹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스페이스. 적이 공격하기 전 금빛 알람이 나타났을 때 스페이스를 탭하면 극한 지원을 선택합니다. 스페이스. 오! 헤링 같은 건가? 거기에 일반 공격을 누르면 지원 돌격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오호. 극한 지원은 지원 포인트를 소모해야 하며 콤보 스킬로 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 믿어! 강 모양의 손목
갑자기 찌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 그럼 멀리서 계속 톡톡톡 때려야지. 재밌당. 얘네가 주인공 캐릭터지. 이제 본편 시작인가? 보자고. 넌 누구니? 웅나웅나웅나웅나웅나. 이 뭔? 니콜과 대화하기가 있네? 여기로? 어 뭐야? 문 열어줬어! 다시 닫어. 아,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였어? 아 귀여워. 얘 뭐야? 안녕 니콜. 내가 너 때문에 게임 시작했어.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입모양이 한글화가 다 돼 있네? 야, 발음에 맞춰서 입모양이 그 맞춰서 나오는데? 그냥 아바바바바바 이게 아니라 목소리에 맞춰서 입모양이 바뀌어. 내 직원들과 의뢰인의 물건을 공동해서 무사히 빼내는 거. 오, 이거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요? 현지화를 약간 목숨 걸고 한 느낌이야. 아주 좋아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베타니까 스토리만 할 수 있네요. 스토리로 한번 정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니콜, 들려? 이제 이어스를 안으로 넣어도 돼. 오케이. 자, 꼬맹아, 이제 와서 가봐. 아마 귀여워. 됐다, 너희 방부 출발했어. 아, 제가 방부구나. 오, 둘이 약간 그 해커 같은 건가 봐. 우와. 우와. 방부가 도우러 왔나봐. 내가 던진 게 아니야. 거기 둘, 빨리 이쪽으로. 아 귀여워. 둘 다 고생했어. 너희 사람 말하는 방부. 설마 넌 타이톤? 콘텐츠 튜토리얼. WASD 모니터를 클릭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던전 형식이구나. 로그라이크류 던전 형식. 이렇게 스테이지 목록이 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스까지 도달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못 가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아니 이 방부가 너무 귀여운데? 부잉 부잉. 아 로프꾼이 저 던전 안에서 그 길을 안내해주지 않으면 아까처럼 애들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아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지역을 개선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에테리얼이 쫓아. 우와 뭐야. 돈 돈. 어? 뭔가 더 열렸네? 이게 뭐지? 그냥 보물 상자? 그냥 보물 상자 같아요.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으아, 뭐야? 오케이. 의뢰 중요한 단계에 진입합니다. 진입 후에는 자유 탐색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뭐야? 닭살 돋은 것 좀 봐. 우와. 진짜 엄청 센 녀석이야. 빌리, 너 닭살도 돋을 수 있어? 와 싸우는데 집중해. 사자 사자. 어, 어. 카피데. 멈춰. 대를 활성 좀 빠졌어. 적이 매우 난폭해졌어. 조심해. 구멍 집중한다. 와, 야, 안 맞았다. 오케이, 잡았어.
드디어 빠져나왔군요. 오, S다. 역시 게임은 많이 해본 경력이 어디 가지 않는군요. 나가서 6단지 둘러보기. 오, 이제 나갈 수 있어, 마을로. 오, 대박. 마을 좀 둘러볼까요? 아, 이런 데는 못 가네요. 대쉬 없냐고요? 있어요. 살짝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네요. 아, 뭐야 얘네 귀여워. 구매, 무늬, 잔돈. 설마 이름이 구매야 얘? 무늬한테밖에 말을 못 꺼네요. 웅나웅나웅나웅나. 미안, 141은 인테리어 중이라 영업 안 해. 책이 빠질라 그래. 어? 지하철도 나중에 탈 수 있나봐. 이게 지금은 안 열려있는데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은 다 갈 수 있는 장소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출시 언제 해? 준비 완료. 여기서 캐릭터들 볼 수 있구나. 나 부른 거냐? 오! 하나씩 좀 볼까? 여기 캐릭터 도감 있네. 아니 니콜이 진짜 완전 내 취향인데. 아, 에이전트 다른 애들도 보자. 오, 얘는 쌍도를 쓰나 보네요. 약간 암살자 캐릭터인가? 어이, 나 무시하지 마. 오, 얘 공고로 싸우는 애인가 보다. 망치랑 스패너 들고 있네. 귀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펄이다! 심지어 집사야! 수상해, 수상해. 오메. 난 기술과 관련된 일만 책임져. 약간 엔지니어 느낌이네요. 아주 모핑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좋네. 메이드캣 왜 없나 했다. 하나, 둘, 다 왔네. 어, 약간 얘는 인형 술사인가? 방부를 부리나봐. 좋았어. 일하러 갈 시간이야. 애들 무기가 다 전반적으로 좀 공구 느낌이 난다. 얜 드릴이네. 도움 필요해. 곰. 누가 봐도 탱커. 야씨. 묵직하구만. 소카쿠 여기 있어요. 와, 도깨비다. 마크도 도깨비네. 어? 뭐지? 뭐야? 포즈가 막 바뀌네? 뭐야? 잠깐만, 다른 애들도 스킬 봤다가 장비 봤다가 스킬을 보면 안 바뀌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죄송합니다. 이제 변조에 대해 알아보자. 어? 여기 새로운 메뉴가 생겼네요. 변조로 들어가봐. 일반 채널에 신규유저 혜택과 이벤트가 있어. 그래서 나 지금 뽑기가 가능한 거야? 변조가 뽑기구나. 지금 제가 21번 뽑을 수 있고 이거 2번 할 수 있네요. 2번 하고 이거 5번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해보자. 아, 이 B가 일반이고 뭐 지금 좋은 거 A급 하나 떴나 보네. 오, 뭐야? 아, 어, 엔진이네? 아, 장비랑 캐릭터 이렇게 같이 나오나 보지. 원신처럼? 오, 오, 멋있다. 확실히 등급에 따라서 연출이 좀 다르네. 생긴 거 자체가 다르네. 변조 결과. 독점을 들어가 봐야 된다고? 독점 채널. 어, 엔진 채널, 독점 채널, 일반 채널. 일반 채널은 뭐 아무거나 다 뽑을 수 있는 거고, 엔진은 엔진만, 장비 쪽만 뽑을 수 있는 거고, 독점은 캐릭터만 뽑는 건가? 독점 채널에 필요한 테이프는 없어용, 연계용. 어, 이거 살 수 있다. 비밀 마스터 테이프 3개. 그리고 3번 돌려보자. 에이, 떴다. 나 엔터맨 산의 보링 실적 2위야. 오, 간지. 근데 S급은 누군데? 아, 얘가 S급이야. 우리 손질할 때네요. 장비다! 뭐야! 캐릭터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 여기 장비도 나오나 보네. S! 아니, 또 B! 꺼져! 장비.
이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아까 뽑았던 애랑 셀렉트 준비 완료. 얘랑 아 장비도 이제 끼워줘야지. 지원 캐릭터는 다음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얘 지원이네. 그러면 바로 이거 끼워줘야지. 얘는 공격이겠지? 강공. 강공 특성의 에이전트는 비교적 강한 딜링 능력을 지니며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대량의 피해를 주고 적을 처치해 전투를 끝낸다. 설명이 멋있군. 얘가 딜러겠지? 얘도? 보자. 강공. 얘도 강공 아니야? 얘는 격파네? 격파. 격파 특성의 에이전트는 비교적 강한 제어 능력을 지니며 그로기 수치를 빠르게 누적해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고 파티에 공격할 타이밍을 제공한다. 일단은 얘가 강공이니까 얘를 빼고 얘를 데려가 볼게요. 근데 속성이 겹치는 게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뭐 어쩌라고. 일단 신캐는 봐야 되니까 철전! 오케이. 예노는 처음 싸워보네? 아주 기대가 되는군. 아니 가방으로 후려치는 거였어? 슛! 오 이런 느낌이구나. 야! 야! 와! 아, 간지. 미쳤다, 미쳤어. 잠시 합류. 좋아, 또 다른 캐릭터 플레이 해볼 수 있다. 전투도 네 도움이 필요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야. 와, 이게 타격감 미쳤는데? 그런 건가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야, 따다다다다다. 오, 쟤 뭐야? 와 귀여워. 최대 회전 속도예요. 아 캐릭터들 타격감 진짜 미쳤다. 캐릭터들마다 공격 패턴이 완전 달라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우와 대박. 니가 라스트 보스구나. 와 HP가 있네? 헤이! 집중해! 로프꾼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우리가 이겨! 아니? 잡을 건데? 올려치게! 와야 진짜 아파. 와 잡았다. 오. 어? 어? 야 이 패가 있어? 어쩐지 좀 쉽더라니. 와 대박.
장은 아직 안 온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적도 이미 힘이 빠졌으니까. 조준! 초안은 아직 마음 남았냐고! 우와! 울렛세게이! 황통! 대장! 어, 이거 나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쿠지장! 백 성공! 쿵! 집중한다! 헛! 최소만아! 10배로 템버리지! 한번 넣어라! 풀파워! 야! 와, 야, 진짜! 뒤 왜 저래, 저거? 지원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자기 고정. 한번 넣어! 제발 죽어! 됐다. 어떠냐 이 괴물아. 깜짝 선물 좀 받아보시지. 와! 오! 회원이 시작하자. 네, 공기 전화 공포 측정 시작. 남았니다. 인계 전화까지 남은 시간 4, 3, 2, 1. 와, 아직도 살아있네. 터져. 어. 왜 안 터져? 어, 일어나는데? 방법 좀 생각해 봐요, 폭군! 다시 카운팅합니다. 432. 아, 432-0. 우와! 대박.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고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하면은 저희랑 같이 동행을 했던 이 게임의 귀여운 마스코트 방부를 이렇게 정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변조를 들어가 보면 아 이제 생겼네요. 방부를 뽑을 수 있는 뽑기창이 또 생겼네. 이것도 한번 뽑아보자. 이게 원래 이전 베타 테스트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맛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S 간지나게 딱 나와주면 정말 기분이 좋을 텐데 죽어도 안 나오네. 씨. 그래도 귀여운 애 두 마리 나왔으니까 됐어. 딱 얘네 나왔는데? 로프군, 무슨 문제 있어? 여기 생겼다. 데빌부, 펭귄부. 얘네들마다 각각 고유의 모션이 또 따로 있대. 우리가 저번에 데려왔던 애는 막 기관포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쐈었잖아. 얘네들은 다 다르다네요. 자, 이렇게 베타 3차가 끝이 났습니다. 베타 2차와 다르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완성돼서 나오겠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스토리는 영상에 다 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너무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스토리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일단 풀더빙에 입모양까지 구현을 해놔서 굉장히 몰입해서 재밌게 잘 볼 수 있었고 일단 액션씬만 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너무 눈이 즐겁고 손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 출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래쪽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해서 혜택 많이 챙겨가시길 바래요. 자, 젠레스 존재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빵부 귀여워. 다들 안녕.